지하실 그 형사과에 그 인도가 되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뭐 완전히 포성을 네.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시간 동안 그 지하 그 형사과에서 이 보호했던 대만인 일본인 경찰입니다. 네. 그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. 지금 아직 생존하고 계세요. 일본 사람입니까? 사람 대만 사람이죠. 대만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있는 사람. 예예예. 예. 그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예. 이 사람도 한 두 차례 만나봤습니다. 아하.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이걸 다 들었고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그 명령을 자기 형사과장한테 예. 일체 물도 주지 말고 아무도 달라는 거 주지 말아라. 예. 이런 거 명령을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구금을 해서 이제 이 의자에 앉혀놨는데 입술이 마르더라 이겁니다. 밝게. 네. 네.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말이죠. 네. 그래서 주지 말라고 해서 물을 안 줬답니다. 네.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잠시 보호하고 있는 이후에 나중에 자기가 그 저한테 얘기하기를 나중에 그 세장을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전부 그 씻어낸 거지요. 네. 그리고 한 2, 3일 후에 그 심문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근데 그 결과를 볼 때 아마 자격하기 시작하기 직전이 아니면은 네. 자격하기 직후나 아마 독약을 이미 자살약을 먹은 것 같은 그 저걸 확증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세장을 했죠. 안 그랬으면 죽었죠. 본인이. 예. 이미 그 난 자결을 하려고 아주 마음을 쓰셨단 말이죠. 이 사건 뭐 붙들리라는 건 각오를 한 거죠. 아, 그렇겠죠. 네. 네. 그래서 군인 어미야는 그로부터 6개월 이후에 결국은 죽었고 조명에서 현장에서 체포돼서 특별 공판에 회부가 됐고 그 법정에서의 태도라든가 이제 네.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? 예, 그 저 재판의 그 저 죄명이 말이죠. 네. 황족 위해죄입니다. 네. 형법 170 그 몇 종가 돼 있습니다. 고지 그 기록에 보면 압니다만 예, 예, 예. 175 종가 그 네. 그래서 그 황족 위해죄인데 네. 황족을 살해하거나 위해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그 아주 헌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.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같은 해 928년 5월 14일에 거사를 했고 네. 7월 18일에 고등법원 특별 재판 그 저게 회부가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죠. 그 7월 18일에 네.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것은 같은 해 10월 10일이 됩니다. 교수형을 당했고요. 예. 그래서 그간 지가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 막 그분도 만나봤지만은 대만 형무소에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도 만나보고 네. 뭐 여러시 그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사건이었었어요. 그 지금 이 아드님이신 그 조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그 조 의사님의 얘기를 다시 저희들이 알게 됨으로써 어떤 심정이 드실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.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조 의사님이 그 법정에서라든가 그 사형을 집행당할 당시의 태도가 대단히 예, 예. 그 장부다웠다. 네, 네.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네, 네, 네. 그때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이 네, 네. 설명을 해주시면. 네. 그 당시에 그 7월 18일 날 일본인 그 가네코 판사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. 네. 그때 그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담담했고요. 그리고 나 이런 그 이 죽음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할 말은 없다. 아주 그 의기양양했고요. 네. 그 특별히 남긴 무슨 유언은 없고요. 유언은 없고 그거는 이제 사형 집회 달 당시에 나온 게 있습니다. 예. 사형을 시킬 때 그러니까 네. 사형한 것은 1928년 10월 10일이 되는데 네. 그때 사형을 집행되게 되자면 결국은 그 마디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? 예. 입회관들이 예. 말이죠. 예. 그때 나 이미 이런 그 각오는 한 지 이미 오래다. 예. 단 내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할 뿐이다. 아주 그 담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건 그 기록에 딱 나와 있습니다. 예. 그 조명아 의사의 그 유해는 지금 어디에
있습니까? 유해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1928년 10월 10일 날 집행을 하고요. 네. 대북에 있는 형무소 묘지 육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. 네. 거기에 일단 안장이 됐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유품은 한 6개월 후에 돌아왔고요. 네, 유품으로는 무엇이 돌아왔습니까? 그 당시에 유품이 온 것이 양복 두 벌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구두, 검은 구두 한 컬레, 네이, 네. 그 다음에 명함 두 개. 명함이 두 통이었는데 한 통은 한 반을 썼어요. 네. 근데 명함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, 명하 풍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일본 사람 이름 형식이죠. 명하라는 네. 것은 조명하라고, 이름의 네, 명하. 네, 네. 풍웅은 이분이 그 풍천입니다. 네. 풍자하고. 네. 웅이랑 영웅이라고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, 자신은 풍천의 영웅이라는 그런 것만 명함으로 전 해석이 됩니다. 어허. 이렇게도 보고 네.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을 가장했어요.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, 네. 그 명함이 두 통하고 네. 이것이 한 6개월 후에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는데 이 유품을 참 그 왜 안방에 우리 내 그 다락이 아니 있습니까? 네. 이게 그대로 1년을 보관을 해뒀어요. 네. 보관해뒀다가 어머님이 네. 그거 먹으면 늘 아들 생각이 날것 아닙니까? 그러시겠죠. 그래서 네. 이거 다시 보기도 싫다. 예. 그래서 1년 후에 다 소각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 유품이 현재 없고요. 예. 일본에 계실 때 보낸 그 사진이 있습니다. 네. 그 사진이 세 사람이 찍은 건데 아직 그 두 사람을 확인을 못했고 그 사진이 현재도 보관되고 있고 네. 또 일본에 계실 때 그 상공전문학교를 다니셨어요. 네. 그 사진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진은 현재 유품으로 남아 있는 거죠. 현재 지금. 네. 그래서 그 유품이 그렇게 그럼 유해는 아직도 그 대만에 있습니까? 아니요. 유해는 그 이후에 그 대만에서 고향으로 연락이 왔어요. 네. 유해를 가져가라고.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라. 네. 그래서 이제 종중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가기로 간다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. 네. 했더니 그다음에 다시 답장이 오기를 두 분이 오면은 그때 뭐 교통도 불편할 것 아니겠어요. 네, 네. 그래서 두 분이 오면 경비도 많이 드니 네. 돈을 보내면 우리가 잘 유해를 모셔 발송을 하겠다. 아하. 통보가 왔어요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돈으로 260원을 보냈습니다. 네. 저쪽에서 보내는 액수를 다 보냈어요. 네. 보냈더니 그 다음에 유해가 다 돌아왔어요. 네. 왔는 게 한 3년 후가 됩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집 떠난 지 3년 한 6개월이 되고 사형당한 지 한 3년 정도 될 겁니다. 제가 네. 6살 적에. 네. 아마 그러니까 유독자가 6살쯤 될 겁니다.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그 생생히 아직 기억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. 네. 1931년 봄철이거든요. 네.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6살 적의 일이에요. 네. 근데 딴 일은 뭐 6살 적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. 그건 너무나도 지금 현재 그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이 보니까 이 뼈를 말이죠. 처음에는 이제 육신을 그 대만에 있는 그 육장리 공동묘지다 모셨다가 네. 한 3년 지나니까 이 살이 다 썩을 거 아닙니까? 네. 살이 썩었는데 그다음에 살을 다 전부 이렇게 깎아내고 네. 그 뼈만 깨끗한 그 약솜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서 쌌어요. 그런데 이만한 독에다가 그 6뼈다 예. 그 뼈를 말이죠. 그런데 예. 보통 그 사람들 그 화장하는 줄 알았더니 화장을 안 했어요. 그런데 그 뼈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정수로 싸가지고 왔는데 그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게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울면서 말이죠. 네. 그 해골을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한테 눈앞에다 대면서 형네 이건 너희 아버지다. 그런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. 지금. 예. 그랬는데 사실은 저 이거 손산에다 모시려고 그랬는데 예. 그 일본의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소위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서 이걸 자꾸 이제 알리면은 말이죠 자기네가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지 친척들만 그저 몇 사람 오고 동네 사람도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생요라는 거 그런 것도 쉬지 못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저 해가지고서 공동묘지다 갖다 모시라고 그래서 네. 제가 그저 지금 기억나는 게 공동묘지다 모셔 있어요. 근데 네. 제가 그 월남할 때 그거를 월남하기 전에 좀 그 선산에다 모시려고 그랬는데 수속을 밟다가서 6.23일이 나서
수업받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활락했으니까 네. 지금 아직도 공동묘지에 있을 걸로 압니다. 근데 제가 저희 그 삼촌이 그 계셨는데 음흠. 삼촌이 그걸 후에 이렇게 잘 간수를 했는지 못했는지 음흠. 삼촌은 이미 돌아가셨을 거고 우리 사촌이 한 50대 되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걸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. 네. 그 후로는 그 전현 그 조명화 의사님의 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군요. 그렇죠. 제가 월남을 했으니까 뭐 그 이후엔 일은 모르겠습니다. 아, 뭐 일점 혈육이신데 외아들이신데 네, 그렇죠. 외아들님이 네. 여기 지금 오셨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고요. 예, 네, 그렇지도 네, 모르죠. 예. 네. 근데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조명아 의사의 그 행적이 네. 널리 알려지지 못했.